오늘은 투움박 파스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파를 반을 갈라주고요. 반을 갈라준 파는 다시 썰어주고 양송이 버섯도 잘라줄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잘라줘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4등분을 나눠줘도 상관없어요. 아까 잘랐던 파를 생크림에 부어줘요. 부어주고 좀 과할 정도로 넣어줘도 상관없어요. 넣어주고 이거는 간장 3큰술이에요. 3큰술 부어줍니다. 섞어줄게요. 너무 많이 했나봐요. 이제 새우로 양념을 넣어줄 건데요. 고춧가루 한 큰술, 레드 페퍼, 매운 거. 그냥 좀 더 맵게 해주고 싶어서 이 정도 넣어줘요. 약간 반 큰술 정도 넣어줍니다. 다진 마늘을 반 큰술 정도만 넣어서 섞어줄게요. 약간 느끼한 파스타 못 드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은 양념 된 건 끝났어요. 이제는 올리브유를 두르고 좀 가득 넣어줘요. 올리브유를 넣어주고 양파 향이 어느 정도 올라온다 싶으면 아까 지었던 새우 투하합니다. 양념까지 싹.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아까 지어뒀던 쪽파 생크림을 투하할게요. 생크림 없으면 우유 넣어도 돼요. 근데 우유를 넣으면 꾸덕한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감기 끓는 동안 면을 삶아주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파향이 나면은 양송이버섯 투하해줘요. 그래서 버섯도 좀 익는 동안 지금 파스타 삶은 물이 다 끓어가지고 면을 투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인분 했어요. 9분 동안 삶아주도록 할게요. A few moments later. 이제 버섯도 어느 정도 익었고요. 면도 익었으니까 면을 원래 체에 걸러줘야 되는데 저는 그냥 옆에니까 넣어줄게요. 살짝 덜 익었다고 해도 괜찮아요. 여기서 어차피 한 번 더 끓여줘야 돼서. 다 됐으면 꺼주고 섞어줄게요. 만약에 더 꾸덕한 걸 원한다 하면 체다치즈를 조금 더 넣으면 되는데 국물 있는 걸 먹고 싶어서. 이제 다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끊고 그릇에 담아줘 볼게요. 잘 될 건가 모르겠어요. 파스타 이쁘다.
예쁘게 담기를 봤는데 아 국물을 좀 넣어줄게요. 잠깐 상됐습니다.